Another live tutorial from Jungkook. 너무 잘했다. 자, 봐봐, 봐봐, 여러분들. 머리 이해해주고. 자, 이런 색깔의 들기름이 안 된다는 거야. 이거보다, 예, 이 색깔. 이 색깔 들기름 나와야 돼. 이건 안 돼요. 아니, 안 되는 게 아니라, 그러니까 얘가 훨씬 더 맛있는데, 아무튼 안 좋대. 들기름 봐. 하나. 둘. 아, 삼겹살 없이 인생 한 번 하는. 셋. 세 번 했죠. 끝났어, 들기름. 들기름이 향만 들어가도 괜찮아. 그리고 참치스 있죠. 참치스를 두 번 넣어. 얘가 신맛, 단맛, 짠맛이 다 있어. 그래서 상관없어. 그리고 어쨌든 저 불닭 소스 좀 짜잖아. 요 하나, 둘, 끝났어. 요 불닭 소스 있죠? 자, 얘를 하나 넣어주세요. 하나. 어차피 이렇게 해놔도 이걸 다 먹는 게 아니에요. 얘 하나. 이 마요를 내가 안 먹어봤는데 우유 베이스가 좀 필요해서 마요가 어쨌든 맛있을 것 같아. 오, 이거야. 어, 매워. 얘도 하나만 넣어주세요. 아, 얘는 액상 그런 느낌이 아니구나. 얘는 한 스푼에 비슷한 거 넣어줘요. 그럼 잘 섞어주고 계란. 계란도 노른자만. 나 손 씻었어요. 노른자만 넣어줄게. 노른자만. 흰자 넣으면 안 돼. 나 손 씻었다. 그리고 노른자 넣을 때 힘줄 넣지 마. 힘줄 얘 잘 섞어줘. 어차피 여기서 근데 다 안 섞어도 돼. 그냥 해줘. 그냥. 그럼 되게 이런 질감의 소스가 만들어지거든요. 찍고 있는 거기서 비벼먹으면 끝이야. 근데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? 노른자 때문에 이게 크리미하게 잘 섞인단 말이야. 이렇게. 근데 이게 최고야. 얘도 달달해 심지어. 이 불닭. 아니 솔직히 올리고당 필요도 없어. 끝났어. 그냥 끝났어. 이 소스 그냥 부어서 먹으면 돼요. 최고야. 그럼 끝나. 그냥 들기름은 많이 들어가든 적게 들어가든 그냥 향만 나면 돼서. 요런 느낌 나. 이것도 묽긴 한데. 아, 여기다가 좀 더 뭔가 넣을 수 있는 게 없을까? 마요, 불닭, 노른자 하나, 참소스, 들기름. 뭐가 부족하지? 아, 내가 봤을 때 들기름을 한 번 더 넣어야 된다. 들기름 네 번. 근데 이거는 좀 사치인 게 혼자 먹기에는 소스 양이 너무 많아. 근데 비율만 따져서 하면 이걸 그냥 반으로 줄여버리면 돼. 뭔지 알지? 하, 뭐가 이게 하나가 더 있어. 여기다가 마늘만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다진 마늘이 없어가지고. 고춧가루? 고춧가루 없어. 근데 없어. 그렇지. 아주 잘 익고 있어요. 여러분들 먹을 때 막 일반 그냥 김가루 있잖아요. 그게 아니라 페트네 먹어도 돼? 아무튼 일반 김가루가 아니라 무조건 김자반. 근데 또 이게 포도 나온 게 있어요. 김자반이 이거 하나 그냥 까서 그 위에 부어주면 돼. 얼마나 편해. 끝난다니까? 그냥 음식이 끝나는 거야. 그리고 아, 뭐가 하나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쭈루가 이쁘다. 이게 쭈루거든요? 근데 쭈루 비싸고 쭈루가 들어가면 맛있을까? 유통기한이다. 생일까지다. 9월 1일까지야. 대박. 이게 불닭이랑 안 어울릴 것 같거든. 이게 한국인 입맛이면은 얘가, 아니 이게 한국인이 아니라 불닭이랑 안 어울릴, 이 소스랑 안 어울릴 것 같은데. 야, 근데 노른자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진짜 커. 진짜 맛있거든. 여기다가 근데 솔직히 그냥 다진 마늘만 넣어줘도 돼. 아니야, 아니야, 안 넣을 것 같아. 아니야, 충분해. 우유도 필요 없어. 우유도 필요 없어. 그냥 나 계란 노른자 하나, 불닭 소스 하나, 불닭 마요 소스 하나, 참 소스 둘, 들기름 넷. 이런, 이게 그냥 하나, 이게 그냥 베이스인 거야, 베이스. 근데 이거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그냥 뭐 딴 걸 좋아한다면 더 많이 넣어서 먹는 거고, 뭔가 아니 난 좀 싱겁게 먹고 싶다, 난 적당히 좋다 하면 적당히 넣어서 먹는 거고. 여기다 고춧가루 아니면 간 마늘? 아니면 다진 마늘? 넣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. 아니면 고추 다진 거. 자, 그리고 이제 면이 있죠? 면이 참 많네. 자, 봐봐요. 면이 이렇게 있잖아. 그러면 딱 면을 봤을 때, 그리고 이 소스를 먹었을 때, 아, 소스를 어느 정도 넣어야 맛있겠다 했잖아. 그럼 이거를 딱 이 면이 어느 정도 있는 걸 확인한 다음에 적당히 위에 부어줄게. 이렇게. 아, 여기 마늘이 있어야 되는데. 이건 일반적인 들기름 맛이랑 많이 달라요. 소스가 남아도 돼. 내 입맛만 맞으면 돼. 그,
약 한 4스푼 정도? 아, 5스푼만 넣자. 이렇게 딱 부어줘. 그 다음, 예. 일반 물가루 안 돼요. 무조건 김자반 해야 돼. 김자반에도 또 짠 거랑 단 게 있기 때문에, 이렇게 위에. 물론 이제 김가루 곱게 해서 하면 맛있긴 한데, 이렇게 올려주면은, 끝! 끝이에요, 이게. 근데 진짜 맛있다. 김자반이 맛있어. 이 김자반이, 단 거랑 딴 게 다 있단 말이야. 깨소금도 들어있고. 아니, 참, 그 통깨도 들어가 있고. 그리고 입자도 딱딱당해. 너무 고운 것도 아니고. 이거를 이제 열심히 잘 비벼서. 여러분, 이거 먹으면 진짜 끝장나요. 일반적인 들깨 막수가 아니야. 이거는 너무 맛있어. 노른자가 신의 한 수라고 해요. 맛있겠죠? 여러분, 맛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, 노른이 너무 세서 그래요, 이거. 닫아주면 돼. 이렇게. 양이 좀 많아요. 그래서 이거 소스, 저, 이만큼이나 남았어. 소스 많이 남았어. 이렇게. 소스는 좀, 이렇게 꽤 남았어요. 이걸 그냥 알아서 드시면 되고, 아우 맛있겠다. 비벼서.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강추, 너무 강추. 최고야, 진짜. 면이 말라서 좀 생겼다. 그러면, 더 넣으면 돼. 이거 진짜 맛있어요, 진짜. 꼭 해 드셔보세요. 비율은 이거 꼭꼭 지켜야 돼요. 계란 노른자 하나에 불닭 소스 한 숟갈, 불닭 마요 소스 한 숟갈, 참 소스 두 숟갈, 들기름 네 숟갈. 끝. 내가 다 넣은 건데 이건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. 저 솔직히 비빔면보다 이게 훨씬 맛있어요, 진짜. 최고야. 아, 너무 맛있다 이거. 요즘 이거밖에 안 만들어 먹어. 좀 더 꾸덕하게 먹고 싶다. 꾸덕하면 좀 더 느껴져야 될 거 아니야? 그러면 불닭 마요만 두 숟갈 넣으면 될 것 같아요. 불닭 소스를 빼고 불닭 마요 두 개. 그러니까 적당. 근데 이게 저는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. 그렇게 막 저도 이제 맵찔인데 그렇게 맵지도 않고. 아, 이거 진짜 꼭 해 먹으세요. 진짜 최고예요. 아, 이거는 그리고 불고기보다 만들기 전에 물 줄일 필요 없어. 그냥 매밀면 잘 삶아서 찬물 헹궈가지고 물기 짝단 다음에 소스만 그냥 취향껏 부어주면 끝. 김가루, 이게 김자반 김이랑 김자반 김 없으면 일반 김 상관없어요. 그게 크게 막 그런 거 없을 거야. 아, 너무 맛있다 이거. 아, 진짜 너무 맛있어. 어머. 아, 진짜 너무 맛있다 이거. 아, 진짜. 이거 제가 자세 그 레시피는 다시 한번 그 위버스에 올려놓을게요. 아, 근데 이건 진짜 꼭꼭 먹어보세요. 끝나 끝나. 아무리 내가 찾았다고 해도 너무 맛있어. 와, 와 진짜.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? 나도 요리했어도 잘했을 것 같아. 내가 제 재료만, 재료의 그 하나하나의 맛만 알고 있잖아. 그럼 진짜 요리 잘했을걸? 나 진짜 이런 거 막 찾아보지도 않았어. 이것저것 뭔가 시도한 끝에 뭔가 너무 맛있는데? 막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건가? 그래서 찾아본 거지.